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이제 새해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며칠간 산에 가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그 믿기 어려운 미러클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제가 단세포로부터 이렇게 눈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발가락이 생기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서 어찌됐든 지금까지 60여 년을 정말 여러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삶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싶은 것이 삶의 목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 지구에 돌아가는 이 피직스는 지금 여기 뭐 제가 이런 이 지구본도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하는 것이 저 지구본에 그 살고 있는 현재 약 77억 인류학자들은 한 100억까지 되면은 아마 세츄레이트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정말 그 1800년도 초 10억 예수님 때뭐 2억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77억 100억을 향한 숨가쁜 1년에 1억씩 증가한다고 보면 앞으로 20, 30년 안에 역사는 많이 변할 것이다. 우리 생각하고 있는 그 밸류가 변할 것이다.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이런 것들을 다 그것이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이 자본주의국가 시대 한 200년이 지나면서 인류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을 들어서서 이제 두 번째 디케이드가 시작되고 있는 이 역사적인 2021년에 이 언택, 전 지구촌의 만남을, 만나지 못하지만 더 많이 만날 수도 있는, 이런 비대면 대면, 영적 미팅과 같은 이런, 비대면 미팅의 환경 속에서 언택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관광지를, 사람을 못 방문하게 하고, 만남을 사실은, 어렵게 하면서도 만남의 가치와, 또이 지구의 자연계의 관광지의 클린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은 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만약 이것이 정말 그 신이 이 창조주가 이 과학이라는 소위 엔트로피 제로 상태의 정리된 우주를 만든 그것은 어떤 인격과 의지체가 있어야 한다고 보면 그 신, 우리 뭐 기독교적인 하나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런 신, 부처님 뭐 이런 것들로 고려되는 그 절대적인 우주 에너지가 잘 모르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 뭐 상당히 많은 희생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그 우리나라 교육계에게 한 회초리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뭐더 심하지 않고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간다고 볼때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파지티브하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보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뭐 다른 거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 언택 상태에서 교육 에 대한 것은 우리 정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보는데 이 소위 그 오프라인 블랙보드 티칭 비대면 칠판 교실이라는 것이 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위험한 방식이다. 우선은 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라이브 방송이죠. 이 생방송을 해야 되는 것. KBS, MBC도 사실은 하루에 몇번 하지 않는 라이브 방송을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30명, 선생님 1시간이지만 학생들을 합하면 30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이곳에서 모여서 하고, 특히 청소년들로 하면은 청소년이 성장기, 정말 그 10여 년 교육기간, K-12,
이 K-12 과정에서의 성숙, 어린아이가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1학년에서 대학생까지 될 때 그 성장에 해당하는 몸이 요만했다가 이만해지는 그 과정 동안에 이 교실에서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학생들이 있는 모습,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미국도 그렇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이 신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가르친 선생님과 교육제들 보는 이 만약 창조주가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또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도 자식들이 학교 가서 이렇게 지친 모습을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뭐 대학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가 만든 이 제도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이 지식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하나. 요즘 와서 특별히 그 AI다 뭐 검색이다 이런 것이 되면서 우리 학교 때 공부했던 많은 게 사실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산할 것 사실 그냥 두드리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노력하는 그 성과와 그 희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많게 됩니다. 저는 이 교육을 하기 위한 교실의 방식이 과연 최선의 방식인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그 소기의 목적, 우리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든다고 보면은 지금 학교 선생님들의 그 소중한 스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도 감히 하게 됩니다. 뭐, 이 그림에 보면 교육, 좋은 인성을 만들고 이러는데, 제가 한 450년 된 영국의 그 온들이라는 학교 부총장을 만나가지고 한 대화가 있습니다. 400년 전에 도대체 첫 교실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칠판이 없던 400년이죠. 400년 전에 온들이라는 영국의 그 저 케임브리지 위로 올라가면은 도시인데 운전해서 한 런던에서 한 2시간 갔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보면 첫 교실에 영국 의사당처럼 이렇게 있는 데서 선생님이 가운데 앉고 우리로 얘기하면 서당 시절이죠. 거기에서 이제 좌우의 학생들을 놓고 디스커션 하고 했는데 그때 모든 진리 얘기들은 영국에서는 이것이 그 성경 신학이었다고 합니다. 신의 얘기니까요. 물리도 신의 얘기고 뭐 철학도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쳤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었다. 그냥 심플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수학을 하든 알지브라를 하든 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의 이야기였으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육 교실 선생님 학생은 항상 그 선생님은 리딩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정식적인 성경이니까 목사님 같이 이렇게 그런 스승의 위치였고 우리도 서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스승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학교에 케임브리지 같은 학교에도 마찬가지고 뉴턴 있을 때도 칠판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칠판은 사실 현대식 칠판은 1845년 US 아미가 전쟁에 쓰기 위한 그 분필 초크를 만든 게 처음이지만 그 전에는 이제 슬레이트에다가 1800년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 칠판이 나오면서 교실은 지금 현대 근대 교실처럼 이제 연기를 하는 선생님이 연기를 하는 공간이 되면서 이 교실의 수업을 듣고 학생들이 생각하라 공부하는 공간이 되었는데 이것이 유튜브의 교실, 스마트 교실, 스마트폰에 나오는 교실, 유튜브, 아이튠스 위에 생긴 게 불과 지금 10여 년 전이고 10여 년도 안 된 겁니다. 그 4G, 3G가 나오면서 이제 다운로딩 속도, 네트워크 서버, 하드디스크 공간 이런 것이 다 입체적으로 드라마스틱컬리 저가로 되면서 비디오 마음대로 보고 통신 마음대로 하니까 하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소위 언리미티드 밴드위스를 쓸 수 있는 뭐 앞으로는 더해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준비됐을 때 4G가 준비되고 MOOC가 준비되고 교실 강의를 동영상으로 USB 카메라 컴퓨터들이 준비되었을 때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코로나가 왔다. 이 코로나가 온 후 우리는 그래도
비대면이지만 어느 정도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줌 미팅 공간, 즉 커피숍에서 가르치듯이 강의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는데 저도 뭐 제 딸에게 물어보니까 이제는 그냥 컴퓨터 앞에서 버튼만 누르면 끊을 수 있으니까 자꾸 유혹이 된답니다. 교실에 가서도 졸았지만 이것도 좀 그렇게 자유의 시간으로 많이 자유로워졌죠. 가정에 집에 앉아서 그걸 보는 거니까 이거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 학교 교육제도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아이스 방식으로도 상당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런 강의 장치도 만들고 하는데 뭐 이것을 제가 오늘 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단지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 공간 모든 곳이 다 이제 제가 하듯이 이렇게 제 방에서 하듯이 이런 공간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많이 보여드리지만 저는 그냥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방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같은 그 공간에서의 프레젠테이션 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녹화하고 그걸 전 세계 어디든지 오늘도 뭐 네팔하고 잠시 후에 좀 하려고 연락을 하고 있었지만은 만나도 그만큼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기술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교실과 회의실과 모든 것이 바뀌는 데 있어서 저는 오늘 교육의 방법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이렇게 화상회의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줌보다 더 화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짓지라는 그 오픈 플랫폼 정말 그 줌을 무산하게 할 수 있나 아마 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일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걸 제가 써서 만든 게 아니죠. 그냥 그 쓴 겁니다. iStudioMeet.com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화상회의 내일부터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 화상회의를 통해서 교실과 교실이 수업을 하는데 이 교실에도 iStudio 교실 제가 하는 이 강의가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 교실에 한 iStudio 강의 이 교실에 보이는 iStudio 미팅 뭐 줌 미팅 이것이 또 한 교실에서도 또 다른 교실에서도 이렇게 원격 교실들이 다 수업을 하면은 서로 같은 환경에 같은 학생들이 공간에 모여 있는 거라고 느껴지면은 이것이야말로 원격 수업 실시간 원격 교실 더 나아가서는 VR 교실 여기 있는 교실이나 MIT에 있는 교실이나 우리나라 뭐 어디 대학교에 있는 교실 똑같은 강의를 같은 선생님과 학생 그룹이 보게 되는 강의실이 되고 그것이 또 이렇게 모든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된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의 그 유나이티드 클래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 강의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강의가 교실에서 보여지는 것이 그냥 파워포인트 보는 것보다 낫다면 만약 제가 여기다 파워포인트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만 수업을 하고 저기 쳐다봤다가 또 이 선생님 쳐다봤다가 이렇게 만약 한다 그러면 그런 강의실의 강의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강사 커졌다 작아졌다 자동으로 돼서 학생들이 여기만 쳐다보면 선생님 볼 때는 선생님이 커지고 자료 볼 때는 자료가 커지고 그것이 또 아름다운 공간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멋있게 MBC 9시 뉴스처럼 Welcome to my class 하면서 이렇게 하는 수업이 돼서 거기에 뭐 때로는 선 시작할 때는 음악도 좀 크게 해서 자 여러분 오늘은 이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기도 하면서 영화관 같은 수업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의가 전 세계 어디로나 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 교실이 새로운 퍼포먼스, 열린 음악회 하듯이 그런 연기장이 되게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흥미를, 집중을, 학생들이 몰입감을 높일 수 있고 선생님은 또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다양한 것들에게 보여나간다. 만약 지구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도 끄집어내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이야기할 때는 학생들 보는 장면에다가 저걸 끄집어내서 거기서 저런 지구본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런 학생들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나온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강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실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 다이나믹한 교실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저희가 그 만든 무드리라는 LMS는 기존에 그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그 LMS 회사는 이 무드를 변형시켜 쓴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무드가 오픈소스니까 거쳐서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무드를 전체를 그 만들려고 하면 학사 관리서부터 학점 관리까지 다 넣다 보니까 학교 행정 관리 부분의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게 되고 선생님 한 명이 한 명이 하는 강의 방식에 대한 거에 집중하기 어려운 뭐 그런 LMS였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 LMS 방식이 아니라 이 무드는 러닝, 말 그대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학교 행정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번에 그 iStudio LMS라고 만든 거는 아무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LMS입니다. 제가 무들 그대로입니다. 그냥 무들 쓰시다 어려운 무들 책 사서 보시면 됩니다. 다림 LMS가 아니고 다림 그 제품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전 세계가 만들고 있는 무들 오픈소스 그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선생님이 필요한 기능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업할 때 필요한 기능이 뭐겠습니까? 교실에 오면 동영상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퀴즈 내고 중간고사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체크를 하는 거. 그런데 K-12에서 배우는 많은 학문이 앞으로 메모리, 소위 그 컴퓨터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환경에서 교육 방법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순간에 응용력을 키우고 이해력을 키우는 거로만 간다고 보면 동영상이 만약 제가 여러분 보이는 이런 아이스 동영상 방식이 이 수업에서 하는 라이브 렉처보다 낫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좀 우리 그 학회에서 좀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제가 어느 알고 계신 분께서 그 조지아 대학교에 있는 어느 교육학 전공 교수님하고 제 비디오를 보고 이거 한번 연구해보자 이렇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엊그저께 들었습니다만은 왜 이 방식이 학문적으로 필요하고 왜 이것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있던 걸 바꿀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맞든 틀리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무들이 관리라고 그러면 강의를 아이스튜디오가 만든 비디오 동영상 방식이 아이스튜디오로 한 비디오 동영상 방식이 라이브 강의 선생님 칠판을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이 비디오를 5분 10분 강의의 한 섹션별로 만들어서 무들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를 무들 링크를 해서 거기 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체크를 하고 그걸 다시 모르면 다시 보고 해서 그걸 보면서 문제를 풀면은 학습이 되고 응용 문제 몇 개를 풀면은 잘 이해했나 하는 체크해 선생님이 묻을 결과를 바로 볼 수 있게 한다면 인클래스 플립 러닝이 아니죠. 인클래스 러닝이죠. 와서 비디오를 보고 문제를 보고 공부하고 모르면 잠시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있는 교실은 집중이 될 테니까 거기서 약간의 그 챌린지 여러분 30분 안에 다 풀면은 뭐 우리 한번 서로 게임하듯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나가 놀기도 한다. 뭐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겠죠. 이 무들이라는 것은 유튜브 동영상을 아이스를 만들어 보고 문제 풀고 해서 그 한 시간 안에 공부를 집중해서 재미있게 재미있다는 것은 지식을 알게 되면 재미있죠. 재미있게 해나가는 수업으로 선생님이 이것을 만들어가고 다 이해한 사람이 먼저 나가서 뭐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교실은
연기 공간, 노래 연습하는 노래를 부르듯이 이 얘기 나와서 제가 강의하듯이 학생들 자기 이야기를 해가는 그런 공간을 한다거나 하는 교육 방식을 무들 기반, 동영상 기반, 인클래스 플립 러닝 컨셉에 수업을 완결시키는 교실이 도서관처럼 되는 그런 것을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뭐 교육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지만 저는 수업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공부 못했느냐? 제 대학교나 카이스트나 뭐 제가 버클리 잠깐 짧은 교수 생활도 했는데 어디 가서든지 공부 제가 못했다는 소리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을 정말 거의 몰랐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니 수업 시간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교육학계에 있는 데서는 좀 개선해서 우리 후손들은 우리 젊은 학생들은 정말 성장 기간 동안에 성장 잘하게 하고 그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훌륭한 철학, 인문학 같은 저는 뭐 그걸 공학을 하다 보니까 뭐 성경 외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인문학적인 사고와 이런 걸 해서 가면 어느 선생님께서 고종왕자가 했던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최덕지라고 그저께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정말 훌륭하신 우리나라 철학이다. 최덕지, 지덕체가 뭐 이것이 아니라 이 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식의 걸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강의, 교실, 티칭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되고 선생님이 강사에서 스승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학생이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 선생님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 우리는 지금 이런 강의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다 무들로 올라오든 이런 LMS 안에 비디오 동영상으로 이게 다 된다면 동영상으로 하는 것이 실제 강의보다 나은데 꼭 실제 강의를 그 시간 해야 될 필요가 많지 않다. 해야 되는 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공부는 학생별로 각자 자기 스타일, 자기 속도의 동영상, 많은 사람 스킵하고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그런 걸로 해서 이것이 전부 클라우드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는 유나이티드 스쿨, 하나의 대학, 하나의 고등학교, 하나의 이런 플랫폼들이 돼서 물론 그 하나라는 게 작은 것이 아니죠. 큰 공간 안에서 지금 구글에서 하고 있는 검색, 필요한 거 언제 찾아서 보는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2021년 정말 그 의미 있는 새로운 한 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 세계가 비대면 환경에서 만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도약으로 만드는 뭐 그러한 그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가져도 봅니다. 여러분 2021년 이제 내일부터 다시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먼저 우리가 5G에 가장 앞서가는 나라처럼 또 아이스튜디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이 나라에서 전 세계의 새로운 유나이티드 스쿨에 대한 이 빌드업 창조를 해나가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건 리액션, 아는 것을 응용해서 다시 그것에 반응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리액션 앞에 C자만 붙이면 크리에이션, 창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국의 교육제도를 창조하는 리액션이 아닌 크리에이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즉흥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